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왕자의 난 이야기하면서 태조하고 태종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왠지 고려시대 초반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 조선 초반의 왕들 태조부터 시작하지요. 큼지막하겠습니다. 초반의 왕들 9명입니다. 그리고 이 9명들 왕들 중에서 우리는 아마도 몇 명을 자세히 볼까요? 5명 보겠죠? 그래서 이 5명의 왕들 업적들을 좀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끔가다 표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만 보통 외우는 게 아니라 가로방향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그래서 주제별로 가로로 좀 정리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필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필기하시는 거는 줄을 좀 맞춰주세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조부터 일단 시작할까요? 태조는 뭐 했다? 조선 건국했었죠. 그리고 그 외에는 한 게 있다 없다 거의 없다 라고 했었습니다. 일단 나이 자체가 많이 든 것도 있고 본인이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있었던 사람 정도전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맡기게 되죠. 자, 물론 이제 태조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도를 정했습니다. 수도를 한양으로 정했어요. 그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울과는 조금 다릅니다. 훨씬 작아요. 그 사대문 안, 서울 사대문 안에만 지금 이제 한양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일제강점기 지난 이후에 점점 커지게 되면서 오늘날의 그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조는 조선이랑 한양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들 보는 가운데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제도의 이름은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의정부 서사제와 그리고 이제 육조 직계제입니다. 이름만 봐서는 뭔가 일단 긴장을 갖고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뭔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의정부가 들어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잠깐 저쪽에서 설명도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 끝나기 전에 후반부에 이제 공부하게 될 후에 중앙정치체제가 있습니다. 중앙정치체제 화면에서 잠깐 보고요. 여러분들 책 넘기기는 귀찮으니까 책에서 잠깐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예요. 중앙의 정치제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정부와 육조를 발견할 수 있죠.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정부와 육조가 있는데 얘네들의 역할은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집행하는 과정인데 조선은 알다시피 왕국이고 왕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지 당연히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건 당연히 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최고의 신하들이 모인 곳 의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업무를 나누어 맡는 육조가 있겠죠. 정책의 기본 틀은 어디서 만들어지게? 어디서 만들 것 같니? 왕이 만들까? 의정부가 만들까? 육조가 만들까? 당연히 육조에서 만들까? 제일 처음에 육조에서 기본적인 정책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평소의 상태에서는 이 만들어진 정책들을 의정부에서 한번 심의합니다. 많고 그리고 똑똑한 정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1차적인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서 왕한테 갑니다. 그래서 왕이 최종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실행은 어디서 하고 업무를 나눠 맡은 6조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의 의정부 서사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좀 비상시에 실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6조 직계제입니다. 6조를 직계한다. 누가? 왕이 직계, 직접 관리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경우에는 좀 달라요. 정책이 일단 이쪽에서 6조에서 만들어지는 것 근데 의정부를 직하지 않고 직접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행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정책이 집행되겠지요. 자, 이 감이 안 오시죠? 실제 자, 어떤 부서 하나에서 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외교부들이 조심하다고 해야 된다라는 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부서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업무를 나눠 맡는다는 거는 그 업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고 경부에서 의견을 냅니다. 저희 군사부 훈련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원대입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는 편이 서울에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경부에서 상당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부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가 갑자기 우리 돈을 갖고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재정 상황이 충분히 좋지 않기 때문에 부서마다 이렇게 어떤 정책 찬성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의정부 서사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재상들이 될까 말까, 뭐 모든 것들 어떻게 될까 막 생각을 하다가 아무 아닌 게 좋겠다 라고 입장을 냅니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전하 외국 퇴치하러 가자고 나왔는데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신하들이 모여서 재상들이 모여서 협의해 본 결과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왕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왕이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최종 결정을 내리겠죠? 가자라고 하고 탈 수도 있고 안 가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걸리는 건 뭐다? 신하들이 임박 회의한 끝에 1차적인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가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노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신하들이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전하, 우리가 이번에 가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폐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안 가시는 건 아니죠? 이런 식의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신하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거는 1차적인 결론이 났다라는 거는 왕한테 어떻게 보면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부담들을 주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왕 입장에서는 신하들 지원해들이 좋게 결론 내줬네. 얘네들이 훌륭하니까 좋은 결론 냈을 거야. 그래, 마음껏 가봐. 이런 식으로 쿨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뭔가 의지가 다른 사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하들이 이미 하나의 결론을 내준 것들이 왕이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이 재상 중심의 정치라는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6조 직계제를 기조에 대해서는 이제 정하는 거예요. 각각의 호조하고 경조 의견이 다릅니다. 경조하고 호조 의견이 다른 게 곧바로 왕한테 가버립니다. 1차적인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가요. 그러면 왕은 첫 번째 결정을 내린다라는 점에서는 신하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를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왕권이 좀 더 강력하려면은 6조 직계제가 나올까? 의정부 서사제가 나올까? 6조 직계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6조 직계제라는 건 굉장히 직접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신하들이 회의에서 뭔가 결정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왕권에 사실 굉장히 부담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는 어떻게 보면 오락가락 할 수 있는 대상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정부 서정, 왕이 직접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육조직계제가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농담스러운 여담입니다만은 육조직계제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왕 입장에서. 왕권이 강화되면 좋긴 한데 치명적인 단점은 뭘까?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거 귀찮아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직접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육조직계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육조직계제는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거든요. 일단 두 개는 써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체제는 이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땠을까? 조금은 정치상황이 어떨까? 세종대왕은 의정부서사제 형태를 선호했고요. 자 그리고 할아버지 특성하고 비슷하다고 했었죠. 왕권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역시나 육조직계제로 갔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종 때 가게 되면 다시 의정부서사제로 돌아갑니다. 조선의 기본적인 체제가 이거고요. 육조직계제를 실시하는 이제 가장 크게 되는 두 가지입니다. 왕이 정치의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은 재상들이 정치의 중심에 있느냐.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테마는 의정부 서세대로 시작하는 조선왕조 이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얘기들 좀 더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서 정리해도 쉬워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선은 건국이 됐고, 또 뭐가 있느냐? 우리 교과서엔 나와 있진 않은데요. 한 곳 다 쓸게요. 정도전이라는 아저씨가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일종의 법전입니다. 조선왕조 법을 갖다가 혼자서 만들어버린 조선 경국전입니다. 한 명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죠. 경종은 뛰어넘고 태종으로 가겠습니다. 태종의 모든 정책은 뭐와 관련이 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왕조를 정리하면서 이야기했던 말을 이번 강으로 갔었죠. 모든 정책이 전부 다 이제 왕권 강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태종이 즉위하자마자 했던 게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정책인데요. 사병의 체래요. 사병의 체를 기억하시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기록하게 하고 왕 지하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 설명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사병의 체는 어떻게 등장했니? 이천이 왕조 사병 체라고 했다. 거기에 반대하는 왕자들이 왕조입니다. 자기는 정도전이 사병화 체라니까 곧바로 발라줄 수 있을 때 자기가 왕조다는 제일 먼저 알겠다. 그만큼 사병이라는 것이 왕권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병을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권력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태종이 했던 것들, 사관원을 갖다가 이용해서, 사관원이라는 언론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하들을 견제합니다. 대신이라고 좀 헷갈리겠구나. 신하들을 견제합니다. 언론기관이에요. 여기저기 이제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인데요. 대신들을 견제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 모든 정책들 왕권 강화와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인데요. 자 그래서 왕권 강화할 때는 이제 돈도 필요하지요. 양전 사업하고요. 세금 거두는데 필요한 두 가지 장부가 있었습니다. 뭐하고 뭐? 쌀 나오는 거. 쌀 걷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토지대장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금들도 걷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세금 걷는데 이제 재산세 그리고 나머지 백날이라든지 역 같은 경우에 모두 어리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작하면 가장 어려운
걷는 자료들 두 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안 내고 도망가는 놈을 잡기 위해서 포폐법이라는 것도 실시합니다. 포폐는 민증이에요. 저는 이제 나무토막에 있습니다. 나무토막에 이름과 태어난 연도라든지 타는 지역이 써 있습니다. 호폐 안 달고 다니는 놈은 세금 안 내고 도망가는 놈, 도망가는 노비, 뭐 이런 것 취급합니다. 추노 얘기하셨는데, 추노 같은 경우에도 노비들이 도망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폐 위조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위조를 하고 술집 들어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태종의 정책들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왕권 강화를 위한 것들이었죠. 자, 그다음 세종으로 가겠습니다. 세종은 우리가 왕도 정치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왕의 길, 임금왕자, 길도자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왕의 길입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것들을 다 해먹는 게 아니다라고 했었죠. 오히려 신하들한테 모든 것들을 능력 있는 신하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게 하면서 왕은 조정자의 역할만 합니다. 신하들이 필요한 권력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한다. 인사. 그리고 이기는 놈은 두들겨 팬다. 군사 되겠습니다. 본인은 인사와 군사만 장악하고서요. 나머지 권한들은 다 신하들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의 업적들 쭈루룩 적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세종은 이렇게 신하들의 능력을 마음껏 하다 보니까 신하들한테 마음껏 떠들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하들과 왕이 모여서 함께 정책을 토론하면서 떠드는 자리, 경연을 실시합니다.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왕과 신하들이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국가의 올바른 정책을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너희들 연구 좀 해라. 학문연구소로서 집현전 설치합니다. 집현전은 여러분들이 훈민정음 창제한 곳으로 잘 알고 계시죠. 이따가 찍어 다 쓴 다음에. 그래서 학문연구소입니다. 원래. 연구라고 성리학고 연구라고 공자님께서 주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공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식의 학문연구라는 곳 학문연구소 집현전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관리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마음껏 왕과 정책을 토론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시기 세종대왕 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정책들 일단 의정부 서사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와르르 써보죠. 아이고 잠깐만, 칸이 왜 이렇게 됐지? 미안해. 한 칸 내려갈게, 이거. 집현전 설치 가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 라인 아래쪽으로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잡다한 정책들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예의상 써줘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 편찬 사업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제도도 정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합시다. 외교관제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세종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업적을 세웠죠. 지금 우리나라의 국경선 세종대왕 때 완성된 겁니다. 사군 육진 개척. 북쪽 집안의 여진족들의 본거지였던 사군 육진을 갖다가 여진족들의 본거지를 털고 그 지역에 영토를 넓힌 다음에 사군 육진을 설치합니다. 네 개의 성 여진족입니다. 그리고 국경선은 어떻게 될까? 두만강 그리고 이제 가운데 백두산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 압록강까지 이르는 강을 경계로 삼으면 수리하기가 편하죠. 이 국경선이 세종대왕도 완성이 됩니다. 물론 직접 가시지 않았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능력 있는 신하들 참 많았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쓰고 싶으시면 회식의 물식에 다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간이 온천, 수리하기, 이것저것 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단 간략한 거, 좀 정치와 관련된 거는 요 정도로 마무리 지읍시다.
자, 그래서 이때 수많은 신하들이 활약하면서 정치가 안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왕정 얘기하면서 나왔었죠. 문종이 9년 만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문종이 8살의 나이를 만들어오면서 왕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삼촌이 왕위를 빼앗아 버렸죠. 수정치 확립, 사실상 왕권 강화랑 똑같다. 단지 이걸 체계화하고자 했다, 법전 만들고자 했다. 자,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면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신하들이 마음껏 떠드는 왕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면은 왕권 강화를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입 닥쳐, 폐지. 자, 신하들이 열심히 학문을 연구한다면 전하, 정책은 공자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잡소리를 하는 이런 학문연구소 집현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없애버립니다. 집현전 폐쇄합니다. 자, 이게 세계의 주요 가장 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왕권 강화는 아무래도 육조직계제에 잘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세조의 핵심적인 사업, 뭘 시작한다. 권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경국대전 현찬을 어떻게 한다? 시작합니다. 자, 한국사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시작! 그런 것들. 계획은 뭘까? 하지는 않았다. 시작! 완성됐다. 이쪽이 대충 되겠구나. 자, 그리고 성종, 우리는 성종 때 제도 완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도가 완성됐고, 그리고 성종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앞쪽과 좀 이제 왕권을 좀 설명을 할게요. 세종 때 왕이 중심을 잡았다. 정치들을 재장기하고 그런데 왕이 어리다 보니까 세종 때부터 성장했던 여러 대상들이 이제 너무나 권력을 잡아버립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면 걔들이 잘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왕권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판단했던 세조가 그 신하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단종을 지원해내면서 나중에 죽여버린 그런 식의 사건이 이제 기유정략은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사건입니다. 자, 그때 세조가 죽여버렸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종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단종 때 좌의정입니다. 이 사람 뭐하던 사람이냐? 자공수 육진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육진개척하러 가가지고 군사들이 들고서 지휘하면서 육진개척했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단종 때 가서 좌의정까지 올라가지고 정치의 핵심에 있었던 대상 중 하나예요. 근데 세조한테 밑에서 좋습니다. 자,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자세히 보고 싶으면 역시 여러분들이 영화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무슨 영화인데 단종 요즘 약간 이제 되긴 하지만은 거기 주인물로서 김종서와 그리고 이제 세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세조는 이정재와 함께 연기했는데요. 떨어요. 건담없이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로 갈까요? 그런데 세조가 이렇게 왕권을 강화했지. 근데 말이다. 세조는 60세. 성종도 13살에 가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세조와 함께하던 신복 그 사람들이 새롭게 신구파라는 이름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성종 때 가게 되면 중앙에서 굉장히 커다란 권력을 갖고 위협할 정도의 세력으로 성장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성종도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성종은 세조라든지 태종처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때려잡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자, 이렇게 커버린 훈구파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력들, 지금까지 지방에서 관직이 안 올라오고 땅밖에 있던 애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걔네들을 자기 편으로 삼습니다. 자, 걔네들 우리가 살인파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종이 권력의 중심에 서는 방법이에요. 신하들을 본인이 찍어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무슨 방법도 있다?
신하들끼리 서로 대립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성종은 살인파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신하들을 대립시키면서 왕권을 안정시키려면은 재상들 중심의 정치로 가되 경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시켜야지. 얘들끼리 열심히 싸우는 거 보면서 그래도 잘 싸운 거 그래야 이거는 이쪽이 난 이번에 이쪽이 좋겠어 라는 식으로 하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떠들어야겠죠. 경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집현전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이걸 대항할 학문연구소 하나쯤 더 있으면 좋겠죠? 특히 학문연구소라는 점은 이거는 이쪽의 살인파들의 성향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연구소로서 홍문관이라는 곳을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경국대전 편찬이 이제 완성됐죠? 완성되고 그리고 이제 반포 알려서 시행.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왕조 초반의 여러 가지 정책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다 때문에 그나마 답을 맞추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일단 의정부서 선조가 6조 스테이지가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경연이라는 것, 신하들과 왕들이 경연을 한 그 정책으로 하는 경연이라는 것과 처음에 세종 때 실시되고 그리고 왕권 강화하는 세조가 폐지시켰다가 성종 때 다시 되죠. 사실 성종이 굉장히 학문을 좋아하고 이제 성리학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현전 홍문관 사실 성격이 좋습니다. 얘가 설치됐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그걸 결정한 홍문관이 설치된다. 그리고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성종 때 완성되고 반포되는 겁니다. 다루는 사람들은 정치의 성격으로 봤을 때 왕권이냐 아니면 재상 중심의 정치냐라는 걸 봤을 때 우리는 같은 팀으로는 못했겠죠. 자, 재상 중심의 정치 의정부 사사제를 선호했던 왕들을 묶어줍니다. 누구를 묶어주면 될까? 성종과 그리고 이제 세종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하나 더. 누가 됐습니까? 누굴 섞어볼까? 정도전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 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또 한 세트가 있겠죠. 6조 직계제 시리즈 왕권 강화 시리즈는 역시나 세조와 그리고 이제 세종이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할아버지를 존경했던 그 남자 세종과 세조를 계속해서 묶어서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